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프셔가지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회전근개라는 힘줄에 파열을 진단을 받게 되면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진 환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강의입니다. 그 회전근개 봉합술이 잘 돼가지고 힘줄은 잘 붙어있다, 힘줄에는 문제가 없어요 라고 얘기는 듣는데, 나는 밤에 아프고 나는 계속 불편하고, 이런 분들을 위해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. 흔히 알고 계신 운동 방법 말고 저 운동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것 좀 보여드릴 거예요.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통증이 어떻게, 뭐 때문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. 어깨가 원래 나올 수 있는 이 각도인데 가장 높이 있는 머리카락을 만지는 것도 팔꿈치하고 손목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막상 어깨는 90도에서 100도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.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각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강직이 다 안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도만 다 풀리니까 아, 나는 어깨가 다 풀려 있는데 왜 아플까요? 라고 가장 많이 생각을 하세요. 회전근개 수술한 다음에도 강직은 15%까지도 보고될 정도로 흔한 합병증입니다. 부드럽게 넓은 어깨 관절막이 어깨를 둘러싸고 있어야 어깨가 부드럽게 돌아가고 안 아픈데, 수술하고 6주 동안 고정을 하고 나면 당연히 이렇게 굳어버려요. 각도가 끝까지 안 풀려 있기 때문에 계속 아프실 수밖에 없고, 그것만 해결해도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. 강직으로 인해서 팔을 올릴 때 많은 분들이 어깨보다 허리를 더 많이 써가지고 반복적으로 해서 어깨 통증 나타나고 허리 통증 나타나실 수 있어요.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복부 쪽에서 갈비뼈가 들리지 않도록 잡아준 상태에서 어깨 범위를 능동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고, 쉽게 설명하면 제대로 풀린 게 아니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팔만 되게끔 하는 운동이라는 거죠? 맞습니다. 가능하면 허리가 바닥에 붙을 수 있도록 배임을 주시고, 다리를 들어서 배임을 더 강하게 줄 수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는 근육의 불균형입니다. 수술한 회전근개라는 힘줄이랑 기존에 남아있는 회전근개 힘줄, 건강한 힘줄 있죠? 그거랑 바깥에 있는 삼각관의 균형이 딱 맞아야 어깨를 움직일 때 그게 불편하지가 않으세요. 당연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게 근육에 힘은 없을 거고, 수술한 부분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깥쪽에 있는 센 근육으로만 들다 보니 어깨가 아프신 거고요.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힘줄이 상해 있거나 이 힘줄이 상해 있는 경우에 서로 앞뒤의 그 힘줄에 강도가 많지 않으면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. 수술을 했던 우리 안쪽, 그리고 이런 힘줄들을 좀 세게 만들어서 안 아프게끔, 팔이 안 흔들리게끔 될 수 있는 운동을 준비하셨습니다. 물통에 물 반 정도를 넣은 상태에서 오른쪽 어깨에 힘줄을 강화한다고 하면 내회전, 외회전 근육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서 어깨 주변 관절을, 중심화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, 좀 더 세게 하면 멈췄다가 얘는 무게를 많이 줘서 한다라기보다도 이 물이 움직이는 거를 자꾸 잡아주려고 조절하는 거에 대한 초점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. 여러분, 수술을 하고 나면 6주 동안 어깨를 고정을 합니다.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목에 매달고 다니시게 돼요. 그러면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도 당연히 다 빠집니다. 뭐 일상생활들은 하실 거 아니에요. 이게 고정은 했지만 팔꿈치는 쓰시니까 앞쪽에 있는 근육은 많이 쓰게 되죠. 그리고 뒤쪽에 있는 날개뼈들은 근육이 빠지니까 날개뼈가 앞쪽으로 기울고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보조기를 차면 앞으로 말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날개뼈가 말리지 않도록 뒤로 붙여주면서 밀어줍니다. 단계를 높이면 손바닥을 밀어주면서 어깨를 잡아주려고 하면서 날개뼈가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, 또 단계를 나간다고 하면 여기서 팔은 고정한 상태에서 몸통을 조절하면서 근육 조절을 해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제 골에 거의 다 오신 거예요. 다 오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작은 조각 하나까지 모자라가지고 어깨가 편안하지 않으신 거거든요. 각도가 안 날 수도 있어요. 근육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. 뭐 날개뼈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판단하기는 어려우실 거고, 계속 아프시면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원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고요.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운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방 교정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한 어깨를 다시 만들 수 있으실 겁니다.